누구에 비해서도 너무 춥다라는 말이 절로 터져나오는 날씨입니다. 하지만 알고 보면 사실 이 추위마저 공평하지 않다는 걸 이 신문에 실린 사진 한 장이 말해줍니다. 열화상 카메라 속 아파트는 따뜻한 붉은색, 쪽방촌 건물들은 차가운 푸른색입니다. 두 곳의 온도차는 무려 20도가 넘습니다. 앞에 출입문이 좀 그래가지고 풍이 많이 심해가지고 바람이 많이 들어와요. JTBC 카메라가 찾았던 쪽방촌 사람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. 뚝 떨어진 기온, 살을 애는 바람을 막기에는 얇은 벽 그리고 낡은 창틀이 너무나 허약한 탓일 겁니다. 난방비 때문에 옷이나 이불을 겹쳐 입거나 식비 등 다른 지출을 극도로 줄이며 생활한다.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걸 포기해야 하는 이들에겐 이 겨울이 이렇게 더 혹독합니다. 결국 추위를 피해서 지하철역으로 모여드는 사람들. 좀처럼 달아오르지 않는 단칸 쪽방을 미지근하게라도 덮어보기엔 난방비마저 잔인하게 올라버린 이번 겨울. 푸른색의 쪽방촌. 강정의 시그널이었습니다.